자, 합장하시고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33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야광고설 본사품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55페이지 일곱째 줄. 전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이제 열반에 들은 내용이 드셨던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부처님을 가랑 연모한 그런 까닭으로 해차한 전단나무를 쌓아놓고 공양을 올려가지고 이제 사리를 수습해가지고 8만 4천 탑을 세웠다. 그 탑의 높이가 3세계까지 닿았으며 표찰로 장엄하되 여러 가지 번개를 드리우고 여러 보배 풍경을 달았느냐. 전번 시간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전부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 존재는 전부 성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마치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닫혀있는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불성을 개연하는 데에 열쇠 역할을 하는, 열쇠도 여러 가지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성 개연하는 데에 딱 맞는 열쇠가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주력수행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업장 소멸에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광무살 본사품은 우리에게 그 야광보살님을 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한 내용은 크나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야광보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전을 봐야지 의미가 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든지 쓴다든지 이러한 것은 어떤 눈에 노고만 있고 또 이 손에 노고만 있는 것이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는 천만 번을 읽더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살펴가지고 이 경전에 등장하는 보살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라. 그것을 상대 논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논법으로 생각해서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풍경을 달았느니라. 풍경을 달았다는 소리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갖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그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다시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하였으나 마음에 아직 흡족하지 못하니 내 이제 마땅히 다시 사리에 공양하리라. 그리고는 모든 보살들과 큰 제자들 및 천신용 야차 등 일체의 대중들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라. 내가 이제 1월 정명득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8만 4천 탑 앞에서 백복으로 장엄된 자기의 팔을 7만 2천 년간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무수한 대중들과 한량없는 아승기 보살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현 일체 색신 삼매에 머물게 하여 있느니라. 여기까지. 왼쪽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면은 한자로 보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보령이란 말은 이 보배 방울을 보령이라고 그래요. 이 방울형자죠, 그게. 매달현 여러 가지 보배를 탑에 매달았다. 이때 이 시에 이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러한 보살을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희견이란 말은 기쁠 이자죠. 기쁘게 본다 그 말이죠.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되, 다시 스스로 생각하되, 다시 스스로 생각했다는 소리는 제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 공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 가지고 일월 정명덕 부처님을 만나 뵈 가지고 일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부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살이라든지 모든 보살들을 부촉을 하시는데 열반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비식을 하고 나서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되 제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와 같은 공양, 이와 같은 공양을 하였으나 심유 미족, 마음에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신 공양을 했는데도 마음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새로운 어떤 발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금에 내가 지금 다시경자에 다시 사리에 공양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공양이 그 공양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공양 재발심을 해가지고 그 감사 보은에 보다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체중생 희견 보살도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기를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또 그리고 천신이라든지 용, 야차 일체 대중에게 말하기를 여등은 너희들은 일심으로 염하라. 일심으로 염하라는 소리는 부처님을 우리는 염모하고 가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한시라도 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대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일월 정명덕 부처님 사리에게 공양하리다. 아금 공양 일월 정명덕 불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 일월 정명덕 부처님께 사리에게 공양하리다. 이 대중들에게 작시언의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곧 8만 4천 탑 앞에서 연자는 그럴 연자로 봅니다. 태울 연자로 봅니다. 백복으로 장엄한 팔, 팔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덕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팔을 백복 장엄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시 공양을 하고 싶다기보다도 다시 더 깊은 뛰어난 방법으로 공양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부처님의 뜻을 너무 감사해서 보온한 뜻으로 뭔가 좀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백복으로 장엄한 팔을 태웠다. 이걸 소비공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공양. 몸을 태우는 것은 소신공양. 또 몸을 버렸다 해서 사신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계를 받을 때 우리 팔에다가 이게 약간의 흉터를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후시딘 발라가지고 없애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증표로 놔둬야 됩니다. 그게 극락갈 때 필요해요. 그게 야광무살 본사품에 근거해서 바로 연비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이 야광무살은 완전히 태웠지만 우리는 향으로 살짝만 태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백복으로 장엄한 팔을 태우고 7만 2천 세를 7만 2천 세를 태워가지고 공양을 하였다. 이 7만 2천 세라는 것은 이 공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7만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할 때 칠선 공덕이라고 얘기해요. 칠선 공덕. 그리고 이제 2000년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진리 또 깨달음의 진리 이 두 가지를 바로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칠자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칠각지라든지 우리가 칠칠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공덕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을 태웠다는 것은 실제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비스러운 희생, 봉사 이런 공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네들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해요. 한 소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소식이라는 것은 빅 뉴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한 소식을 하려면은 칠식이 뒤집혀야 된다. 우리가 뭐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그러지 않습니까? 구식을 안말라식, 무구청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팔식까지 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칠식이라는 것은 말라식인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개인적인 이기심이 전부 칠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아만이라든지 아집 또 아상이라든지 아예 아예라는 것은 나만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뒤집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이기심인데 이타심의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칠식이 움직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사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행위가 결국은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발을 써서 많은 사람을 또 구제하는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은 본인의 치식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야광보살을 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껍질이 벗겨지면 불성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불성이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의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진정한 행복의 세계에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보물을 얻으려면은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딱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복으로 장엄한 팔을 태웠다는 얘기는 내가 손을 써서 사람을 구제하고, 우리 절에서도 20년 넘게 무료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지만 그 손을 써가지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가고 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광고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는 그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보살이 야광보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광보살의 전신이 일체 중생의 희견보살인데, 그 보살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절에를 다니면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결국 이타심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남을 돌보면은 내가 이롭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뻔한 가르침인데도 실천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광보살을 등장해가지고 실천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복으로 장엄한 그 팔을 태우고 72,000년 동안 태워가지고 공양을 올렸다. 이 공양하여 그로 하여금 백복으로 장엄한 그런 팔을 태워가지고 72,000년을 부처님께 공양하여가지고 무수한 성문을 구하는 대중, 한량이 없는 그 아승기의 사람들, 이게 무량 아승기라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쾌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그로하여금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그 희생정신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번뇌를 없애자 하고 미욕을 버리고 해탈을 목표로 하는 그런 성문 수행자에게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모범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구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험악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머리를 먼저 깨닫고 몸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써서 몸을 쓰다 보면은 자연 지혜가 열리는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일 해야 되겠다, 모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본인이 희생을 하면 편합니다, 집안이. 그게 바로 공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광보살,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렇게 백복으로 장엄한, 여러 가지 복덕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팔을 태워가지고 그게 모범이 돼가지고 무수한 성문들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삼매를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되라, 그런 소리예요. 그냥 심심해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애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기심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이 세상이 험악스럽잖아요. 그게. 아수라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그게. 뭐 조금 잘못하면 뭐 아수라처럼 달려드는데, 그게 본인에 대한 이기심이 충만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그냥
대로 말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최대의 공양이다. 입으로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식을 통해서 심성을 개발하고 희생정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나에게 이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양의 그런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755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보살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그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되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교화하는 분이시거늘 이제 팔을 태워서 부구의 몸이 되었도다. 거기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함을 보겠습니다. 밑에 둘째 줄 754페이지 이때 아래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 시에 이때 모든 보살 천신과 사람 아수라 등이 그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팔을 태우는 것을 보고 팔이 없어진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비라고 표현했잖아요. 무비 없을 무 팔비자 그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운에 비하며 그러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하고 애통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기 대중들의 스승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옵니다. 이작 시연하되 이와 같이 말하되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나의 스승이니 아등사니 나의 스승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중들의 스승이다 그 말이죠.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보살이라고 보면 되죠. 나의 스승이니 넘어가겠습니다. 교화아자신이라 교화아자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근데 그분이 팔을 데워서 팔이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애통한 일이냐 그 말이죠.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스승이고 거기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중들이 스승님이 팔이 없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금 소비하사 지금 이제 팔을 태웠으니 불구가 되었도다. 신불구. 그러니까 우리가 불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이 이게 갖춰지지가 않았다. 팔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런데 이 팔을 태우는 것은 부처님께 보은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재발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때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대중 가운데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말하되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몸을 얻으리라. 만일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는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소원을 마치자 저절로 예전과 같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박하고 두터운 까닭이니라. 그때의 삼천대천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고 하늘에는 보배의 꽃비를 내리니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얻었느니라. 이 희유함이라는 것은 미중이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한자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가 756페이지 한자를 보시면은 이 팔을 태워가지고 스승님이 불구자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우시에 이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에 입차서원하되 입차서원이라는 것은 입이라는 건 설립자인데 즉시 그 말이에요. 즉시 곧 이 차자인데 이와 같이 곧 이와 같이 서원하되 맹세를 했다 그 말이죠. 어떤 맹세를 했느냐 내가 양팔을 버렸으니 마땅히 부처님과 같은 금색의 몸을 얻으리라 이렇게 서원을 그
그 소원의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대중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것을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금색지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금색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보면은 금색으로 돼 있고 우리는 칠보금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금색이라는 것은 견고한 지혜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몸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견고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현장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 지혜로 이제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금색의 몸이 만들어질 것이다. 만약에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을진데 나의 이 두 팔이 환복 여고라는 것은 옛날처럼 돌아가리라. 돌아갈 환자. 다시 붙자. 다시 부, 다시 복. 이렇게 보죠. 고자라는 것은 옛날을 뜻합니다. 옛날. 그러니까 이 내 말이 믿음이 진실하다면 옛날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 신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종교라는 것이 신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심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을 하면은 내가 손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살리는 일, 정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은 결국 내가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희생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행으로 인해가지고 그 금색의 몸, 부처님 몸, 영원 불멸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번에 얘기했듯이 그 맹인이 그 30cm도 안 되는 그에 매달려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를 완전히 떨어지면 죽은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냥 노하락에도 놓지를 않지 않습니까? 희생을 해라게도 본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희생을 해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해도 그게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전법 교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전달을 해야 된다니. 명예도 무상하고 재물도 무상합니다. 인생도 무상하는 거예요. 금방 세월 가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개라든지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사람을 구제하라고 태어난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는다면 내 팔이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다. 금색의 팔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자연이 환복하리다. 자연이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죠. 금색의 팔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죠. 예전에 내가 갖고 있는 팔보다도 훨씬 훌륭한 그런 팔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현실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 마음은 청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불성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냥 걷어지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게 꽉 차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악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그 생각이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건 안타까울 일이에요.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쓰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썼는지, 읽을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읽었는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아름다우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본인의 마음에 좀 안 드는 거 있으면은 아수라로 변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럽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대중을 위해서 아수라의 마음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수라로 변한다는 거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 쪽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지. 천번 만번 읽어가지고도 그런 변화의 생각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각성해야 됩니다. 한 번에 읽더라도 마음에 확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연이 환복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보살은 복덕과 지혜가 순우소친이라. 순우라는 것은 정말로 순박하고 후덕하다는 거죠. 사람이 복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덕품이 세 품이 나오잖아요. 분별공덕. 분별공덕의 그 내용은 신심이에요. 믿음이요. 수위공덕품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나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또 법사공덕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말로 확실한 내용을 부처님께 가르쳐줘도 우리 실천을 안 하는 것은 웬일이냐 그 말이죠. 실천을 안 해요. 근데 그동안에 못했다 그러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좋게 안 들리잖아요, 그게. 삐딱하니 들리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법사공덕품을 천만 번을 읽으면 뭐되냐, 그 말이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건 육군청정에 대한 공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보살은 복덕과 지혜가 정말로 순박하고 깨끗하다. 이것은 투철한 신심. 그 신심으로 인해가지고 지혜와 복덕이 두터진다 그 말이죠. 이건 믿음이 있으면 복덕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때 삼천 대천 세계는 육종으로 진동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입이 서신 육군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얼굴 색이 벌써 다르잖아요. 환하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얼굴이 환하잖아요. 웃는 것 보니까 본인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합니다. 남을 돌봐보면은 마음이 참 흐뭇하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그 마음이 흐뭇하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종으로 진동을 했다. 그래서 하늘에는 보배의 꽃이 비 오듯이 내렸다. 이게 가피입니다. 가피.
일체 사람과 천신이 미중의를 얻었느니라. 일직증자예요. 일직이 있지 아니한 것을 얻었다 그 말이죠. 희유한 일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정신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보파의 행자들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손발을 써서 정말로 손발을 태워가지고 불구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발을 쓰면은 몸이 건강해진다니까요. 나 아는 분도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려 있었는데 봉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급식을 했더니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덕입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면은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면은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본인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신공양, 소비공양, 이 정성스러운 마음, 이 참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를 떠난 그런 마음, 나를 버리는 마음을 가져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태워도 내가 봉사를 해도 정말로 결코 손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상징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를 해도 손해가 없다니까요. 봉사를 해라는 얘기는 본인을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할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당을 청소하고 또 계단을 청소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는 것은 다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국. 그리고 육체라든지 물질이 좀 손감됐더라 하더라도 인간의 본체는 손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 몸과 마음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를 희생을 하면 더 좋아지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왕화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체중생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야광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그가 몸을 버려 보시하기를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수만큼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야광보살 전생 얘기가 끝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불고 수강화 보살이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강화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어이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일체중생 희견 보살이 어찌 기자 다를 자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야광 보살이 이 사람이다 시안이라 그 사신 보시는 몸을 버리는 보시는 여시 무량 백천 만억 나이타순이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수도 없이 그런 몸을 버리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몸을 버렸다 그 말이죠.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야광보살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념의 마력이라고 그래요. 신념의 마력. 그 신념이 있으면 마력이 생긴다는 거지. 또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언어의 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자들은 수행자들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몸을 버리고 팔을 버렸다는 얘기는 생을 가볍게 보고 법을 무겁게 생각을 했다.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수강화 보살이여 만약 발심하여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능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도 태워서 불탑에 공양한다면 국토나 성곽이나 처자나 삼천대천국토와 살림이나 하천이나 온갖 진기앗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왼쪽에 보시면은 수강화 야규 발심하여 수강화 보살님이 이 발심을 하여 욕득이란 말은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능연 수지 내지 족일지하여. 이 수지라는 것은 손가락이요, 족일지라는 것은 발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자는 그를 연자로 봅니다만 태울 연자로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소신공양이라니까요. 그게. 발가락을 써서 발로 걸어다니면서 사람을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손을 써가지고 사람을 돌보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발가락을 태워불고 부구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행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발가락 손가락을 태우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잘해야 한다 그 말이죠. 공양 불탑하면 이 불탑에 이 탑이라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양하면 승이, 승이란 말은 수승할 승자입니다. 나라, 성, 처자, 그리고 삼천, 대천, 국토, 산림, 강, 못, 모든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도 수승하리다. 수승하리다. 그 얘기는 바로 법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해라. 그러니까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장을 서면은 다 좋아진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덕을 짓는 방법이고 복덕과 지혜가 생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전부터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부터 공덕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다니까요.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딱 믿어야 되는데 확신을 갖지 않으니까 본인 생각대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한정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다 마감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믿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정진하시면은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도 찾고 재물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나마 사다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라마 사다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라마 사다르마 분다리카 수드라. 수고하셨습니다.